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또로 자신의 행운의 숫자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물론 그날의 일진에 따라서 또 그날의 추첨 시간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지만 사람들이 사주로 봤을 때 자기의 필요한 행운의 숫자라든지 아니면 일진이 필요한 일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일 날 이번 주 909회차 로또 추첨일이 을사일인데요. 을사일에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기운이 필요하고 어떤 행운의 숫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로또라는 게뭐 제가 사주도 분석하면서 말씀드린 적 있지만 일단 어느 정도 그 사람이 운이 따라줘야 됩니다. 운도 따라줘야 되고 또 나름대로 약간의 노력과 연구 분석하면 더 좋고요. 다만 그날의 일진과 추첨 시간이 내 사주 팔자와 맞으면 더 훨씬 더 좋은데 일단 사람마다 그 행운의 숫자는 다르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재미삼아서 꾸준하게 한번 해보신다고 하면 나름대로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 행운의 숫자 자신만의 행운의 숫자를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셔서 로또 조합하실 때 나름대로 선택을 하셔서 조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사주팔자를 보면 타고난 오행이 있습니다. 목의 기운을 갖고 태어난 사람, 화의 기운, 아니면 뭐 수의 기운, 이렇게 다섯 개의 오행의 기운을 갖고 태어나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자기가 그 필요한 오행이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목이 필요하다고 하면 3과 8의 숫자가 필요하고, 화가 필요하면 2와 7, 수가 필요한 1과 6, 이렇게 행운의 숫자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날의 시간. 시간 같은 경우는 맨 오른쪽에 적혀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로또를 살때 시간까지 맞춘다고 하면 더 좋습니다. 물론 뭐 요일도 맞추면 좋겠지만, 요일이나 시간까지 같이 맞춰서 산다고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거는 뭐 1, 2주 짧게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내가 평생 앞으로 필요한 기운이 있다고 하면 그날의 일진을 맞춰서 가급적이면 시간과 방향을 맞춰서 사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목의 기운이 필요하면 3과 8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내가 그럼 목과 수의 기운이 필요하다 그러면 3과 8, 1과 6두 가지를 하면 되고요. 만약에 토와 금의 기운이 필요하다고 하면 5와 10, 4와 9의 기운을 여러분들이 숫자를 행운의 숫자를 해서 거기에 맞는 숫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물론 뭐 지지라는 것은 인묘, 오미, 진술축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내가 사는 그날에 날짜, 요일을 맞춰도 되고요. 아니면 달력에 보면 그 날짜가 각각 고유의 날짜가 있는데 그날에 맞춰가지고 사신다고 하면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로또를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로또는 45개에서 6개를 맞추는 건데 일단 뭐몇 개를 제외를 시키고 나머지 남는 숫자에서 고른다고 하면 훨씬 더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39개의 번호에서 골랐는데 이번 주는 제가 5개를 제외수로 하고서 나머지 40개에서 1등 번호를 고른다고 하면 383만 분의 1입니다. 814만 분의 1보다는 무려 한 430만 개 정도의 번호가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등, 로또 1등 당첨 확률 조합 및 분포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내가 40개, 그러니까 5개의 번호를 제외를 시킨다고 하면 40개의 번호에서 1등을 고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총 확률이 380만 분의 1이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40개 중에서 만약에 한개 정도는 왠지 나올 것 같다, 아니면 나의 행운의 숫자를 골라서 적었는데, 그것이 맞았다 하면 57만 5천 분의 1로 굉장히 당첨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물론, 고정수를 두 개를 잡아서 적중을 한다고 하면 7만 3천분의 1로 정말로 획기적으로 당첨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그러한 확률표를 나타낸 거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보시고 필요 없는 분은 굳이 참고 안 하셔도 되지만 내가 몇 개의 번호를 골랐을 때
그리고 고정수를 한 개를 잡느냐 두 개를 잡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확률값이 달라진다는 점 참고 삼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잠시 지난주 출연번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16번, 21번, 22, 23, 44번, 그리고 보너스 번호 30번이 출연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6개를 맞춰야 되는데요. 일단은 뒤에서 그날의 일진, 5월 2일 날인데요. 추첨일의 일진과 시간까지 같이 살펴보면서 일단 어떤 번호들이 나올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909회 일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자년, 경진월, 을사일, 병술시입니다. 시간은 항상 술시에 합니다. 술시에 하는데, 일단 목의 기운을 갖고 있는 날인데, 을사일인데, 약간 목의 기운이 좀 약하네요. 역시 경자년, 경진월이다 보니까, 토와 금의 기운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을사일이다 보니까, 시간이 또 병술신이니까 화의 기운도 같이 강하네요. 일단 약한 거는 목의 기운이 제일 좀 약한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의 기운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그렇게 썩 도움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을사일 병술시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날의 일진과 시간을 놓고 본다고 하면 나름 또 목과 화의 기운이 강한 날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목과 화의 기운이 필요하신 분은 이날 숫자 목은 3과 8이고 화는 2, 7이니까 거기에 해당된 숫자들을 골라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뒤에서 그러한 번호로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에 총 5개의 번호가 이번 주는 제외수로 나갑니다. 14번, 25번, 27번, 29번, 44번 이렇게 해서 총 5개의 번호가 제외수가 되다 보니까 40개의 번호에서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역시 하는 방식대로 이번 주에는 99간에 있는 번호 25, 27, 29번을 제외수로 뽑았습니다. 이 지금 15개 구간 중에서 일단 한 개를 뽑았는데, 물론, 확률상 따지면 9개 내지 10개 중에서는 무조건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간이 15개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지금 9번째에 있는 구간에는 번호 25, 27, 29번을 삭제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14번째에 있는 구간 14번, 29, 44번 여기서 제가 이번 주는 제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는 29번과 여기 있는 29번이 겹치는 번호가 나오다 보니까 6개가 제외가 된게 아니라 5개가 제외가 됐네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주 필요한 오행에 따른 행운의 로또 번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목의 기운인 3번 쪽에서 3번이 번호가 나왔고요. 토의 기운에서 16번과 보너스 30번이 나왔습니다. 금의 기운에서 21번이 나왔고요. 그리고 금의 기운에 9의 숫자에 해당되는 그 구간에서 22번과 44번. 수의 기운이 1에 해당되는 숫자에서 23번이 출연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참고 삼아서 아실 거는 목과 토금수 이렇게 5개로 되어 있는데, 목에는 3과 8이 해당되고요. 화는 2와 7, 토는 5와 10, 금은 4하고 9, 수는 1과 6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사주의 기운 중에서 필요한 그 번호 밑에 있는 번호들을 고르시면 됩니다. 이건 항상 내가 필요한 구간에 있는 번호, 예를 들어 이번 주 목이 필요하신 분은 3과 8에 해당되는 1, 11, 22, 35, 그리고 8에 해당되는 2, 12, 23, 36번에서 번호를 고르시면 됩니다. 만약에 수의 기운이 필요하다, 그러면 9, 20, 33, 43, 그리고 10, 21, 34, 45, 이렇게 해서 번호를 고르시면 되고요. 만약에 금수가 필요하다면 금과 수에 해당된 16개 있는 번호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난주 금수에서 해당되는 번호에서 무려 4개가 나왔습니다. 21번, 22번, 23번, 그리고 44번. 이렇게 해서 4개 번호가 나왔네요.
토에서는 16번과 30번 보너스로 나왔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번호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사주에 가장 필요한 기운 밑에 있는 숫자의 번호를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909의 을사일에 해당되는 행운의 숫자, 행운의 로또 번호를 알아봤습니다. 이게 조금 제가 설명할 때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처음 듣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앞으로 좀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더 이해하기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좀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목화 토금수 중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 오행의 기운 밑에 있는 숫자를 행운의 로또 번호로 고르시면 된다는 점, 그리고 제가 1차적으로 5개에서 많게는 9개까지 삭제 번호를 삭제를 시키고 나머지 남는 수에서 오행별로 분류를 해 놓는 거니까 그 부분도 여러분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좀더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앞으로 좀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즐겁게 보내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